Stalkers. 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키미입니다. 자, 오늘은 또 제가 어느 정도 쇼핑을 했더라고요. 내 돈을 산 키미 소비편입니다. 자, 그럼 제가 또 뭘 주구장창 샀는지 보러 가실까요? Stalkers. 첫 번째는 플로피 디스크 리서치 헤비 케이블 베리게이티드 립 카디건인데요. 배신가 드린 컨텐츠에서 보고 예뻐서 구매까지 이어진 제품이에요. 색감 미쳤어요. 이 니트 코디로 활용하고 있는데 댓글에 이 니트 어디 거예요? 라는 질문 댓글들이 많더라고요. 굵직한 케이블 짜임에 두툼한 두께감으로 저는 봄 아우터 대신 이걸 아우터처럼 활용하려고 구매했습니다. 컬러감도 예쁘지만 그 히끗히끗 멜란지 원사가 진짜 예뻤고 편하게 데님에도 트리닝 룩에도 어울릴 것 같아서 구매해서 요즘 뽕 빠지게 잘 입고 댕기고 있습니다. 다음은 제가 추천했던 제품 플렉의 시티즈 051 로우 제품입니다. 남자 옷? No! 키미 옷 될 수 있다. 29 사이즈 허리 단면을 보니 39! 어! 내 골반이 어떻게든 걸리게끔 해주겠지. 이 새끼 뭐야? 플렉 추천 제품군들 중 요 제품이 제 취향에 딱 맞았어요. 야들야들한 원단감에 적당히 짧은 기장감에 그래서인지 손에 되게 자주 가더라고요. 옛날에는 내 몸에 조금 낑겨도 불편해도 예쁜 게 장땡이었지만 이제 나이가 들었으니까 예쁘면서 편한 걸 찾게 되는 그런 나예요. 그러신 분들 요거 추천할게요. 다음은 나이키의 엘 치노 팬츠입니다. 사무실 길 건너편에 나이키 매장이 있는 게 문제지. 괜히 퇴근하고 갔다가 돈 나갔어. 개인적으로 치노 팬츠, 면 팬츠를 굉장히 좋아하는 편인데 생각해보니까 내가 블랙 치노 팬츠가 없는 거야. 없었어요? 없어요. 없었어요? 아니 없어요. 아 진짜 저 수시가 뭐라고 내가 이렇게 돈을 자꾸 쓰는지. 클래식한 깔끔한 치노 느낌 위에 저 요망한 수시가 뭔가 오묘한 매력이 돼서 구매를 하게 됐어요. 그리고 또 합리화를 해보자면 치노 팬츠치고 나이키니까 살짝 스포티한 감성을 넣어줘서 그 허리 안쪽으로 스트링이 들어있는데 뭐 이걸 사용하지는 않지만 아 요게 나이키 감성이지 하면서 잘 입고 있는 제품입니다. 다음은 니들스 리복 비트닉 목입니다. HBX에서 쇼핑을 자주 하는 편인데 잠자기 직전에 한번 켰다가 이게 딱 뜬 거야. 구매해야지. 쇼핑에는 다 이유가 있어. 이렇게 합리화하는. 비트닉 샌들을 갖고 있는데 제가 신발 추천편에서 이 목 제품도 한번 갖고 싶다라고 말을 했던 적이 있었는데 이게 마침 니들스랑 콜라보 이건 사야지. 못 참지. 저 요망한 나비. 씨. 요즘 트랙 팬츠 이런 Y2K 감성 대세니까 그런 걸 루즈하게 이렇게 탁 덮어주면 너무 이쁘겠다. 하지만 내 똥손은 사이즈 미스로 260을 구매해버린 거죠. 그래서 리셀로 250을 다시 크림에서 구매를 했습니다. 아씨 왜 260 샀지? 에이씨. 이제 제 겁니다. 제 DM으로 사이즈 문의를 많이 주시는데 10단위로 나오는 슈즈에 아 안타까움? 전체적으로 사이즈감이 좀 여유로운 편이에요. 240 비트닉 샌들을 갖고 있는데 그게 길이감이 좀 너무 딱 맞는다 싶어서 250으로 주문을 했더니 전체적으로 발통이 여유로운 거죠. 이게 신발끈을 쫓맬 수도 없고. 하지만 착화감 자체는 굉장히 편하고 뭔가 동글동글하니 산장 그런 바이브로 귀엽게 잘 신고 있습니다. 다음은 킨치 암피스트 콜라보 제품인 피크닉 브라운입니다. 비얼디드 콜라보 제품이었던 네이비 피크닉을 제가 정말 잘 신고 댕겼었는데 요 브라운 제품도 나왔더라고요. 다른 점은 발목이 살짝 올라온 스타일로 진행이 되는데 요 슈즈의 이제 매력 포인트는 뭔가 말캉말캉한 착화감이에요. 그리고 귀염뽀짝한 스티칭 디테일. 그리고 나 미쳐. 이거 신발을 딱 받아봤는데 안에 핑크색 끈이 동봉되어 있는 거 있죠. 아, 브라운 앤 핑크 이거 못 참지. 개인적으로 스웨이드 느낌 슈즈인데 캐주얼한 무드가 좀 난다 싶으면 좀 콜렉팅을 하는 편이라서 요 슈즈 그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 추천드릴게요. 마지막은 놀라지 마세요. 찰스 제프리 러버보이의 청키 이어스 비니입니다. 요 귀가 달린 비니를 뉴진스님들 덕분에 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테지만 사실 요 아이템은 나오자마자 페피들 사이에서 엄청 핫했던 아이템이에요. 찰스 제프리 러버보이는 그 브랜드 특유의 무드가 강한 편인데 꾸띠르 느낌, 아방가르드한 실루엣의 화려한 색감, 화려한 프린팅이 정말 파격적인 브랜드입니다. 근데 알고 보니 제 선배님이시더라고요. 센트럴 쌤 만치스에 계셨더라고요. 그래서 선배님! 제가 선배님의 뽀짝한 비니로 나이를 한 살이라도 젊어 보이려고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구매를 했는데 요거를 사무실로 가져오니까 팀원들이 하루 종일 요거 하나로 되게 재밌게 놀았습니다. 아이고! 오구 오구! 이걸 어떻게 밖에 쓰고 다녀? 써봐 써봐. 진짜 올드하다. 이거 약간 이렇게? 이렇게. 이거 쓰고 돌아다닐 수 있냐? 라는 질문을 많이 받는데요. 네! 쓰고 다닙니다. 그러니까 길거리에서 이거 쓴 사람 만나면요. 이제 아는 척 좀 해주세요. Stalkers.
자, 이렇게 해서 가볍게 후다닥 키미의 소비 편을 보고 오셨는데요. 정말 주때없는 스타일의 다양한 옷, 신발 뭐 등을 즐기는 편이죠. 오늘이 제일 젊은 날이라고 외치면서 다양한 스타일을 접해보면서 아직도 내 취향을 찾아가고 있는 중이다 라고 합리화하면서 쇼핑을 하는 편이라 제 쇼핑을 보시고 아 정말 저런 거 사는 애도 있구나 혹은 마음이 맞아서 이거 나도 살만하겠다 예쁘네 하는 아이템이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어느 정도 또 쇼핑 후에 이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